안녕하세요. 학원층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자, PT봉 선생 기초금 되게 심하죠? 기타 어려운 금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1-3 호남 문제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ED로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콤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ED로 시작하고 콤마, 그러면 기본적인 해석이 바로 뭐뭐 돼서 이런 뜻이죠. 자, impressed, 감명받아서, by your interest, 그녀의 흥미에 의해 나는 투자했습니다. 많은 돈을 그녀에게. 자, 2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in order to 부정사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한 것 같아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자, celebrate는 여러분 축하하다 이런 뜻입니다. 축하하기 위하여 family members, 가족 멤버들과 and friends, 친구들은 give gifts, 선물을 줍니다. 이때 like는 여러분 앞에 동사가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다.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like는 뭐뭐 같은, 그 다음에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꽃이나 향수 같은.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It is significant to express. 여러분 it,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to, it 형 to입니다. 이때 나온 it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형용사를 바로 끝내야 되겠죠. 해석합니다. 중요하다 표현하는 것은, 자,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how가 혼자 쓰이면 어떻게,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때 it을 r로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4번 갑니다. it 형 to. 똑같죠? 여러분, it, 형, to. 잘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요. 자, 해석합니다. 종종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rather 되는 여러분, 그냥 than으로 외우면 돼요. 뭐뭐보다, 뭐뭐보다, 대답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자, 5번입니다. in order to. 또 나왔네요, 여러분이. 표현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들 자신을. 또는 병렬이죠?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to 부정사랑 해석이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look은 뒤에 형용사 나왔으면 보이다. look 뒤에 형용사 나왔으면 무슨 뜻? 보이다. 보이기 위하여 멋지게. 약간의 사람들은 pierce. 여러분 pierce 알죠? 현아 뭐 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그래서 관통하다라는 뜻이네요. 자, 약간의 사람들은 뚫습니다. 그들의 혀를요. 6번 갑니다. Do you think it like? 여러분 KTF M창가 동사입니다. 자, 이 KTF M창가 동사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감옥적어 it을 취하고 이렇게 뒤에 형용사를 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ing 대절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it은 해석을 하지 않죠. 넌 생각하느냐, 가능하다고. 뭐 쫓기게 되는 것이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 쫓다가 아니라 쫓기게 되는 것이 by 뭐뭇에 의하여 1000kg 황소에 의하여 along the narrow street,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 likely는 여러분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단어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likely는 두 가지 종류를 알아야 돼요. 가능한 부사로서 아마도 이러고 be likely to 이렇게 연결되는 수거와 구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like가 혼자 쓰였다 그러면 가능한 또는 아마도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7번 갑니다. 7번도 KTF M장과 동사 감옥적어 it,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해석 잘해야 되겠죠. 자, 해석합니다. 그 심판은 발견했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뭘 우리가 선출하는 것이 그 승리자를 그들 사이에서. 자, 8번입니다. 자, it took요. 이러면 이 took 다음에 이렇게 take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걸리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나오는 it은 해석은 안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짜 주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때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바로 진주어입니다. 해볼까요? 걸리게 했다. 많은 년이. 자, 이거 빼고 해석합니다. 시작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을 자연을. 근데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늙은이가로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명사 뒤에 전명구가 있잖아.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어디 어디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해석 다시 합니다. 걸리게 했습니다. 많은 년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시작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을 자연을. 자, 9번입니다.
베지터네리언이요. 여러분, 이거 수의사입니다. 줄여가지고 베트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죠. 이렇게 수의사. 그 수의사는 여러분이 take A to B 이런 뜻이에요. take A to B는 A를 B로 데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수의사는 데려갔습니다. K를. Pastor의 애완견 가게. 콤마 ing 나왔네, 여러분. 콤마 ing. 해서 어떻게 하죠? 뭐뭐 하면서. 말하면서 나를 따르라. 자, 10번 갑니다. This was how we. 비동사 뒤에 how. 방법이다. 라고 해석했죠. 자, 이것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집했던 돈을. ing 뭐뭐 할 때요. 살 때, vehicle. 차량들을. 자, 11번 갑니다. 진짜 사실은 비동사 뒤에 대신 나왔네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진짜 사실은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하여. 온라인지 나왔네요, 여러분. 뭐뭐 하자마자 그녀를 보자마자. 자, 1-3 훈훈한 문제 2페이지입니다. 자, it means then요. 이때 나오는 is은 여러분,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해석합니다.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네. 됐다면 항상 시작할 때 뭐예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이 문장만 먼저 이 문장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만요. 이렇게. 자, 이 문장 더 낫다. 갖다 주어 해석하지 않죠. to do 뭐뭐 하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것은 just to talk about it. 된 뭐뭐보다 단지 말을 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하여. 이게 한 문장이잖아. 이걸 합쳐놨잖아요. 자, 그것은 의미합니다. 더 낫다라는 것을 to do something 뭔가 하는 것이 to talk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하여. 자, 2번 갑니다. 자,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그죠? to 부정사 콤마 당연히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해하기 위하여 그 꿈들을 우리는 must learn 배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제 how가 혼자 쓰여 있으니까 어떻게 interpret 해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하는지 그것들을 3번 갑니다. 3번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돕기 위하여 혈액순환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열 치료를. 그다음에 콤마 ing 나왔네. 뭐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노란 돌 또는 따뜻한 돌을 4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다? 이렇게 콤마가 나와 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 당연히 뭐뭐 하기 위하여, 다루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명사 뒤에 전명구 해서 대강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이런 활동으로부터 나온 자, 전명구 두 가지 해서 딱두 개라니까요. 1번 어디 어디에서, 2번 어디 어디에 있는 다루기 위하여 그 스트레스를 이런 활동으로부터 온. 많은 10대들은 지금 나오는 부사입니다. 갑니다. 이 고가 동사네요. 다루 끝나야 되겠죠. 찜질방에. 5번입니다. The army. 그 군대는 말합니다. 대처리아를 말합니다. 주어가 동사한다고. 그것은 차지해야만 한다고. This area. 이 지역을 in order to. 또 나왔네. 뭔말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그 국가. 어부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두 개로 됩니다. 뒤에 복수명사가 나온 뭐뭐. 중에서 이두 개가 기본 해석입니다. 6번 갑니다. 6번 ing로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다? 이렇게 콤마가 나와 있다. 그럼 뭐뭐 해서 봐서 아래를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상한 선을 underground요. 땅 위에서. 자, it 형 to 자주 나오네요. it 형 to. 자, 중요합니다. 발견, 하는 것은, 알아내는 것은. 그 다음에, 이때, what은 해석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동사. 그럼, what은 해석을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또는, 무엇. 것하고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해석 다시 해봅니다. 중요하다. 알아내는 것은, 무엇을이라고 해석해야죠. 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무엇을, 니하고 너의 파트너가 즐길 수 있는지. 8번 갑니다. 비동사 뒤에 됐 나왔네. be that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이게 주어하고 이렇게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 이 문장만 딱 해석을 해볼까? 이렇게. 이것만 해석해봐요. 합니다. 그들은 생각했다. 그 바다가 부술 것이라고 그 바위를. 자, be that이랑 합쳐볼까요? 자, 그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다. 바다가 부술 것이라고. 그 바위. 9번 갑니다. This is where. 이것은 곳입니다. 네가 sign up for 등록하다 이런 뜻이죠. 네가 등록할 수 있는 너의 현재의 구독을. 10번입니다. May 5th요. 5월 5일은 비동사 뒤에 when이 나왔네? 때다. 네가 지불할 수 있는 너의 영수증을 from 무엇으로부터 너의 집 컴퓨터로부터. 자, 11번입니다. Found. 그 다음에 KTFM 참가 동사죠. 가목적어 it. 그 다음 뭐 나온다? 형용사 나온다.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와 있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 대사가지 않습니다. 놀랍다라는 것을 작은 식물이 할수 있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자, 한번 더요. 나는 발견했습니다. 놀랍다라는 걸 작은 식물이 할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3페이지입니다. I thought it. 마찬가지로 이때 나오는 think의 과거 thought입니다. 그러니까 KTFM 참가 동사가 되겠죠. 형용사. 그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와 있죠. 이때 나오는 it은 당연히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진주어, 가주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하지 않. 자, 나는 생각했다. 이때 나오는 it 해석하지 않죠. 불가능하다고. 뭐? 나누는 것이 사과를 into half. 절반으로 위대한 손을 가지고.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로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은 이렇게. 자, 2번으로 갑니다. They found it. 마찬가지로 found가 KTF, M창가 동사, 형용사, 그리고 집목적어의 투부정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 자, 해석합니다. 그들은 찾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이때 해석하지 않죠. 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은 영어를 날마다. 3번 갑니다. The evidence of the experiment요. experiment 그러면 실험입니다. 그 실험의 증거는 비동사 뒤에 된 나왔네. be that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 아이들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음식을 된 뭐뭐보다 그 아이들보다. 된이 두개 나왔네요. 하나 못합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3-1로 갑니다. 여러분, 3번하고 3-1번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쭉 봐가지고, 아, 비동사, 아, 관계대명사 하나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것만 더 들어갔네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두개 들어갔네요. 이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의 증거는 그 아이들, 비동사 뒤에 됐나만요. 아이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먹는다라는 것이다. be that. 더 많은 음식을, 된, 뭐뭐보다, 아이들보다, 그 아이들보다 운동을 하는. 아, 운동하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이 먹는다 이런 뜻이네요. 4번 갑니다. The obesity. obesity 그러면 여러분 비만입니다. 그 비만 문제는 아 비동사 뒤에 됐나 왔네. 우리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죠. 비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자, 성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자, 뭐든 이상입니다. 2g 이상은 트랜스 지방을 per day 하루. 5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대 뭐뭐라는 것이다. 그 부자들이, the plus 형사, 뭐뭐 하는 사람들, 그 부자들이 도와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the plus 형사, 뭐뭐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하다, 부양하다, 이런 뜻이죠. 자, 5-1로 갑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관계대명사가 하나, 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네요. 해석 빠르게 해보도록 합니다.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그 부자 사람들이 도와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자, 6번으로 갑니다. 그 10대의 apostrophe는 읍니다. 그 10대 소년들의 문제는 비대 뭐뭐라는 것이다. 그들이 증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뭘?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걸. 그들이 성인이라는 것을 by ing 뭐뭐함으로써 통감함으로써 bravery 용감함의 시험 을. 7번 갑니다. 자, 우리는 찾았습니다. 잔인하다라는 걸. 뭘? 네가 벌주는 것, 이. 그 정직한 학생들을.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여러분 똑같이 found라는 KTF, M장과 동사, 가목적어, it, 형용사, 그리고 대절이 나온 형태입니다. 여러분, KTF,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KTF, M장과 동사를 특히 저학년들요. 근데 우리 KTF, M장과 동사가 여러분,
고등학생용에 가까워요. 중3이나 그다음에 고등학생.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걸 하기에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연습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8번입니다. President, 그 사장은 만들었다. KTF 염장과 동사, 가목적어 it, 형용사, 그 다음에 집목적어. 이렇게요. 그 사장은 만들었습니다. 해석하지 않죠? 가능하게, likely, 가능하게. 뭘? 주어가 동사하는 걸. 그 공장이 충분히 크도록. 다시요. 그 사장은 만들었습니다. 가능해. 그 공장이 충분히 크도록 생산할 정도로 다양한 차를. enough to. 여러분, enough to 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뭐마다, 뭐말 정도로.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 1-3, 혼합 문제 3페이지 정도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면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좀 했는데, 아, 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이거 지금 다 이런 계단의 이렇게 계단 상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스포츠나 운동선수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슬럼프라고 그래, 슬럼프. 저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꾸준히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몇 문장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이 시작됐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